네, 이 안에서 우리 어떤 종목을 좀 먼저 좀 분석해 볼까요? 예, 뭐 LG전자 LG전자. 봐야 되는데 오늘 참 시장에 좀 그나마 좀 반등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이 LG전자가 좀 하락세가 좀 시총 상위주 중에서는 눈에 띄게 나타난다고 볼수 있겠는데 이 어제 실적을 발표했을 때는 나쁘진 않았어요. 네, 실적 잘 나왔잖아요. 그렇죠? 예, 뭐잘 나왔고 이 근데 뭐 아시겠지만은 이 GM에 대한 이 충당금 비용 뭐 그게 이거에 대한 부분에 반영이, 있어서 이 분석이 좀 이제 제각각으로 나오는데 근데 생각보다는 전부 다 이제 긍정적인 컨센서스인데 그 지금 현재 LG전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뭐 이런 이 충당금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향후에 또 얼마나 또 해야 되냐 그런 우려가 좀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제가 좀 알아본 바로는 이제 1분기 때도 충당금 반영했었고 2분기 때도 반영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합의가 다 됐던 부분이거든요. 1차, 2차 합치면은 봤을 때도 뭐 1조, LG가 1조 4조, 1조 4천억 정도 부담을 하기로 했는데 이더 이상 이제 충당금에 대한 설정은 합의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좀볼수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이 4,800억의 이 GM 리콜 비용을 제외한다면 LG전자가 순수하게 좀 벌어들인 비용을 본다고 하더라도 1조 넘거든요. 1조 1000억이 넘는 상태에서 뭐 시장 자체가 뭐 좋으면은 이 충당금 비용을 제외하고 좋으면은 1조 2000억 그리고 이안 좋으면은 뭐 1조에 대한 부분에서 내외로 생각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좀 선방을 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뭐 그러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도 오늘 오히려 좀 떨어졌던 부분은 좀 의아하게 생각을 했거든요. 뭐 그리고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졌던 현재 상태에서는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볼수 있겠고, 지금 현재 이 3분기 때 실적 본다고 하더라도 LG전자의 가전 쪽에서의 판매 부분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볼수 있겠고요. 이제 코로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이제 좀 잠잠해지니까 이 직콕에 대한 수요, 그러니까 뭐 프리미엄 가전, 특히 LCD TV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요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판단하겠지만은 지금 이제 미국 쪽에서의 LG전자의 TV 쪽 판매 부분은 계속해서 우상향추세로 가고 있거든요. 또 연말 효과도 있기 때문에 이 LG전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본업 가치는 오히려 지금 상반기 때보다 하반기 때에 대한 부분이 상반기 플러스 알파, 그러니까 전장 쪽이겠죠. 그리고 이제 휴대폰 사업 부분에 대한 철수로 인해서 이 어떤 본업에 대한 부분에서 더 집중을 할수 있는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판단되면서 이 LG전자에 대한 그 관심은 오히려 좀 주가 떨어졌을 때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야 된다라고 볼수 있겠고요. 이 LG전자처럼 이제 가전 제품을 만드는 글로벌 기업들을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LG전자 내년 실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PER이 6배 초반이거든요. 그리고 이 PBR도 1배 초반인데 대부분 이제 글로벌 가전 업체들이 9배 내외의 PER을 보여준 걸 본다고 하더라도 LG전자 최근에 이 8월 초부터의 주가 하락 같은 경우는 분명히 좀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. 역시 뭐 전장 사업부 부분이 어느 정도 개화되는지 부분 같은 경우가 LG전자의 어떤 주가의 키포인트라고 볼수 있겠는데 우선 저는 3분기를 보면 알더라도 이 4분기 때 턴어라운드가 일어날지 부분을 좀 지켜봐야겠지만 항상 이런 부분은 이제 LG전자의 이 주가의 모멘텀이기 때문에 이뭐 4분기 때 실적에 대한 이 전장 사업부의 턴어라운드를 좀 지켜보고 잘 된다고 한다면 분명히 지금 구간이 매수 찬스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. 자, 매매 전략 그러면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? 지금 이제 12만 1000원 정도를 기록하고 있는데 충분히 매수해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. 목표가는 13만 4000원. 현재 가격에서 한10% 정도로 할 텐데 역시 목표가가 도달했을 때 매도하는 게 아니고요. 추가적인 어떤 그 매수 관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가격이 한 13만 5천 원, 4천 원이지 않을까 판단되고 손절가는 11만 원 말씀드립니다. 자, LG전자 오늘 2% 좀 빠졌는데 이렇게 가격이 좀 빠질 때마다 조정받을 때마다 매수하는 관점 유효하다는 말씀. 자, 그래서 LG전자는 버틸 만한 종목으로 말씀해 주셨어요. 참고하시기 바라고. 자, 두 번째 와이러너 종목 함께 보시겠습니다. 네, 오늘 LG그룹주들 계속 나오네요. LG 이노텍을 좀 와이러너 종목으로 선정하셨는데 좀 이유 좀 들어보겠습니다. 예, 뭐 LG
네, 오늘 그 아이폰 관련주들에 대한 좀 악재가 나왔죠. 이 애플에서 이 반도체 칩 에 대한 부족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이 생산량을 한 천만 대 정도 줄인다라고 좀 발표를 하면서 어제 그 지난주 금요일이었죠. 금요일 날 이 아이폰 13번째 시리즈가 출시가 되면서 이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좋아졌는데 네. 뭐 상승폭 다 대부분 다 반납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. 네. 우선 뭐 제가 봤을 때 이 이슈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세계 반도체에 대한 공급 부족에 대한 부분은 올해 전체적으로 계속 그 시장을 뒤덮는 이슈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네. 중요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 애플도 이 부분을 피할 수 없었다라는 게 오늘 좀 발표로 나오는 거에서 시장이 우려됐던 부분이 좀 현실화된 네. 그런 과정이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. 뭐 하지만 이제 이 아이폰 13번째 시리즈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생각보다 뭐 시장에서의 뭐 기대가 안 좋다는 것보다도 작년에 그 아이폰 12번째 시리즈의 판매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이 13번째 시리즈가 뭐 작년만큼만 기록해 준다 그 판매가 네. 나와 준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잘했다고 평가를 받을 만 하거든요. 뭐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떻게 본다고 한다면 이 아이폰 13번째 시리즈에 대한 부분에서 획기적인 어떤 판매량이나 성능에 대한 부분을 뭐 기대를 너무 그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생산량 차질이나 좀 이슈가 나왔을 때에 대한 어떤 실망감이 나오는데 이건 좀 과도하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됩니다. 네. 특히 이제 이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스마트폰 대표적인 아이폰의 그 카메라 모드를 지금 하고 있지만 이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성장 동력이 점점 바뀌는 과정이거든요. 이 전장사 이 어떻게 보면 자율주행이나 뭐지 자동차 쪽과 그리고 이 여러 가지 메타버스나 신기술 쪽에서의 카메라 모듈에 대한 판매 부분이 향후에 봤을 때 LG 이노텍의 주가를 올릴 수 있는 키포인트이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고요. 그렇기 때문에 LG 이노텍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은 이제 뭐 아이폰에 대한 주가가 연결되는 부분이 많긴 하지만 좀 이제 시각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 뭐 지금 이제 그래도 아이폰도 그렇고 역시 뭐 그 좀 교체주기가 또 나올 가능성이 크거든요. 네.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스마트폰 쪽에서의 카메라폰에 대한 그 실적에 대한 부분은 안정적으로 갈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 지금 이제 3분기보다는 이 4분기 때 영업이익을 좀 추정치가 높아지고 있거든요. 여러 가지 말씀드렸던 부분에 있어서 연말 효과도 있겠고, 이 4분기 때는 영업이익이 지금 4,300억 이상을 잡고 있기 때문에 3분기 대비해서 4분기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간다면은 주가 최근 하락세를 매수 관점으로 가져가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. 네, 일단 뭐 이 아이폰 생산 차질에 따른 그 실망 매물, 지금 좀 주가에 과하게 반영됐다라고 보시는 측면인데, 자, 그러면 현재 지금 2% 빠져서 어제도 빠졌었고요. 18만 원대, 18만 9천 원 지금 현재 거래되고 있어요. 매매 전략은 어떻게 할까요, 우리? 어떻게 보면은 오늘 이제 신저가를 좀 기록을 했잖아요. 네. 어제 뭐 52주의 거의 신고가 뭐 가격까지 온 상태인데, 충분히 매수해도 괜찮다라고 판단되고 있고, 또 마찬가지입니다. 뭐 목표가는 뭐 21만 원 좀 드리겠지만 21만 원 갔다고 하더라도 어떤 매도에 대한 관점이 아니라 말씀드렸던 4분기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 그리고 내년에 그 전장 부분 쪽에서의 실적에 대한 그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을 충분히 반영하면서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. 이번 4분기가. 그렇다면 21만 돌파한다고 하더라도 이 차익 실현보다도 어떤 그 추가적인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립니다. 네. 그러니까 전장 사업에 대한 실적 기대감 4분기 내년까지도 이어질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봐주셨어요. 자, 참고하시길 바라고. 자, 와이라노 세 번째 종목입니다. 네. LX 인터내셔널 이 종목은 와이라노. 네. 왜 그런 건가요? 뭐 원자재 뭐 가격 네. 뭐 얘기가 가장 시장에서 이 어떤 LX 인터넷 주가뿐만 아니라 전체 주식 시장 그리고 모든 이제 경기에 대한 부분 그게 화두죠. 네, 화두죠. 맞아요. 네. 네. 그런 점에서 이제 뭐 LX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도 이
특히 석탄이죠. 네. 석탄 가격에 대한 부분에서 상승세가 좀 크게 올라왔는데 그거에 대한 그 주가가 지난주까지 최고치를 지금 기록했다가 역시 그 주가 떨어지는 걸 본다고 하더라도 너무 이제 관심이 집중이 돼 있다.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그 물량에 대한 부분에서 단기적인 모멘텀이라고 하기에는 지금 원자재 가격에 대한 부분이 뭐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. 그렇죠. 네. 네. 그러니까 이제 원자재 가격이 LX 인터넷처럼 수혜주도 있을 수 있겠지만 네, 전체적인 네.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을 야기하는 요인이기 그렇죠. 때문에 네. 뭐 쉽게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 이 LX 인터내셔널이 어떤 석탄 쪽에서의 치중하는 어떤 사업 부분을 갖고 있을 때 이 석탄 가격에 대한 상승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시장이 어떤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많이 접근하고 있지 않나라는 판단이 좀 되고 있고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그렇고 이제 그 주가에 대한 떨어졌을 때를 좀 매수 관점으로 활용을 하자는 부분이 네. 이 석탄 가격은 지금 현재는 이제 중국 쪽에서도 이제 전력난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고 맞아요. 뭐 어떤 생산량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제한을 간다고 한다면 이 석탄 가격 같은 경우에는 계속 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은 그렇죠.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. 지금 이제 뭐 석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원자재 가격 같은 경우에도 이 어떤 친환경 정책에 대한 지금 현재 과도기에 의한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맞아요. 되고 있어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에 대한 뭐 어떤 수요와 공급에 대한 부분보다도 이 글로벌 어떤 정책에 의한 석탄 가격이 지금 상승세로 지금 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네. 지금 현재는 어떤 수급 불균형이라고 같은 수급이 지금 정상적인 건 아니거든요. 네. 불균형 때문에 석탄 가격이 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좀 되고 있으니까 지금 이제 LX 인터내셔널 그 전에는 LG상사였죠. 네. LG상사였는데 LX 인터내셔널의 자원 개발 쪽에서 실적 부분은 기대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. 지금 3분기 영업이익 1,700 이상을 지금 잡고 있거든요. 뭐 작년 대비해서 이 수치는 뭐 400% 가까운 올라온 수치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LX 인터내셔널에 대한 좀 관심을 좀 꾸준히 좀 가져야 되는 게 맞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. 근데 이제 이 석탄 가격 상승이 좀 가파르게 상승했기 때문에 이 변동성에 대한 부분은 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. 이 LX 인터내셔널의 어떤 주가에 대해서 주가가 좀 떨어졌을 때 뭐 많이 매수하는 것보다도 좀 이 가격에 대한 부분을 좀 판단하면서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. 네.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대란입니다. 뭐 지금 과도기라고 표현하셨는데 딱 맞는 것 같아요. 일단 뭐 사실은 지구가 하나면 친환경 에너지 쓰고 싶어도 못 쓰는 상황이잖아요. 그렇다 보니 네. 당연히 석탄, 석유 찾을 수밖에 없고 그 에너지는 또 다시 또 공급 수요가 맞지 않으면 오를 수밖에 없고 이 쉽사리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당분간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연출된다면 LX 인터내셔널 계속해서 좀 지켜볼 만하다라는 의견. 자 그러면 지금 현재는 3만 500원 선 지금 2% 좀 빠졌어요. 좀 매매 전략으로 좀 마무리할까요? 최근에 이제 이 LX 인터내셔널의 증권사들이 목표가를 굉장히 높여주고 있거든요. 지금 책으로 나오는 것도 이제 4만 7천원까지 나와주고 있는데 지금 이제 3만 500원을 본다고 하면은 지금 현재 가격에서도 거의 50% 이상의 상승률이 있다라는 판단인데요. 네.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 앞에 종목들 같은 경우는 한 10% 정도 목표주가 준 다음에 돌파했을 때는 추가 매수관 좀 생각을 해도 된다라고 네, 판단됐는데 네. 이 말씀드렸던 이 석탄 가격에 대한 상승 부분은 계속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격에서도 한 30% 이상의 목표 주가 이 4만 원을 좀 네,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. 손절가는 27,000원 말씀드립니다. 네, 오늘 좀 상승장 속에서도 좀 빠져 있는 종목들 중에서 좀 LG전자, LG이노텍 그리고 LX 인터내셔널까지 버텨도 될 만한 종목 매수 관점 또 이제 알려주셨어요.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자, 오늘 와이라노는 KTB 투자증권 여의도지점 이성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